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그 바질 소스로 만든 스파게티랑요 간단하게 토스트 할 건데 요 이제 프랑크를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토스트를 할 겁니다. 저기 있는 거는 이제 면을 삶으려고 스파게티 면을 삶기 위해서 미리 이제 물을 끓여놨고요. 아 지금 굉장히 덥네요 여러분. 오늘 날씨도 장난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해서 스파게티 면은 이제 잘 익으라고. 오케이. 그 쫄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넣자마자 익었죠. 근데 넣자마자 하여튼 근데 요거는 스파게티 면은 조금 걸립니다. 이제 좀 걸리는 동안 일단은 빵을 먼저 부을까요? 빵을 살짝 붓고 소스라서 막 뭐 야채나 뭐 이런 거 막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요.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빵이 좀 탈 수도 있으니까 중에 살짝 하고 또 마가린 버터 대신 마가린 두 개 올리고 빵을 살짝 구워주는 거죠. 빵을 올려 놓을. 여기 위에다가 살짝 이제 설탕 조금 뿌려도 되죠. 아니다, 안 뿌려도 되겠다. 왜냐면은 딸기잼 바를 거라 안 뿌려도 되겠다. 설탕 뿌리면 오히려 너무 다를 것 같아요. 딸기잼 바를 거라. 이렇게 해주시고, 아, 이거 빼고. 아니, 잠깐만. 아, 너무 쎄 뿌렸구나. 좋습니다. 너무 센 불이었네요. 그리고 또 다시 마가린. 어우 이거 잠깐인데 땀이 지금. 야 이거 이건 좀 꺼야 할 것 같아요.
거의 이건데요. 자, 됐습니다. 됐고요. 자, 이제 요거는 남은 거 이제 좀 익으라고 그러고 다 익었나? 익었을 것 같긴 한데 약간만 더 익어요. 약간만 담가놓을까? 담가놓는 동안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자, 이걸 먼저 붙여. 이거 두 개를 먼저 붙고. 잼 발라놓고 할게요. 잼이 골고루 잘 퍼지게. 됐습니다. 됐고요. 잠깐 좀 더 넣을까? 잠깐 넣고 더 넣고. 프랑크를 칼집을 내려고. 그냥 해도 되긴 한데 이제 보기 좋은 또게 먹기 좋다고 칼집 내주면 또 안까지 잘 익고 골고루 잘 익고 그리고 이 칼집 낸다 벌어지면서 딱 보기에 먹고 싶죠 다 근데 맛있어 보여 요거는 다 된 것 같아요. 요거. 면은 이제 물기를 좀 빼주고.
요거 이따가 올려서 먹을 거예요. 이 토스트에. 아, 따뜻해. 올려서 먹고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계란으로 하나, 아, 두 개지? 하나씩 올릴 거니까. 일단은 요거 토스트 위에다가 케첩을 케첩이 어디 있나? 여기 있다. 일단 토스트 완성했고요. 이제 그 파스타만 하면 되는데 스파게티는 뭐 어려운 거 없어가지고 여기 남은 거랑 해갖고 볶으면 됩니다. 살짝 기름 넣어주고. 아소. 이거 또 채팅 안 하고. 요거. 마늘 넣어주고요. 파도 넣어주고, 아, 양파 넣어주고. 아, 더워. 더워요, 더워. 어우. 이때 면 넣어주고 그리고 파스타
바삭바삭하게. 잘 섞이면 돼요, 이제. 파타는 요걸로 이렇게, 여러분. 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말아줍니다, 여러분. 모양을 예쁘게 내서 담으려면. 그래서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뺑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담아줍니다. 이렇게. 짜잔. 네. 옆으로 쏠렸는데 이건 이렇게 있고. 되고. 남은 거는 요거. 나머지 요것들을 담아주면 되고요. 여기다가 이제 고명처럼 좀 올리면 되죠. 이렇게. 맛있어요, 이거. 아, 너무 덥다. 야, 이거. 오, 날씨가, 야, 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더우니까 이제 뭔가 집중도 안 되고. 자, 됐습니다. 됐고요. 아우, 잠깐만. 마늘을 키친타월을 내가 안 꺼놨나? 키친타월 많은데? 일단 여러분, 토스트랑 스파게티 완성. 맛있겠죠? 아, 더워. 이쪽으로 이렇게. 자, 오케이, 완성.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. 사진 좀 찍고 이제 먹고 넘어갈게요.